I 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Now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sprung. Wanna pull 조심 탈출. 카이스트 샤. 뭔가 텐션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공지를 해드렸듯이 바로 오랜만에 또다시 우리가 제주에 왔습니다. 컬쇼 인 제주. 자, 또 왔다. 제주 오늘 스페셜 DJ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줄 섭녀가 되신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민경장구 김민경입니다. 다시 한번 또 왔수다 제주. 아, 와, 저 이런 큰 후보 처음인데요. 민경 씨 외모를 칭찬하신 너무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화사해요. 제주도 온다고 약간 좀 멋 좀 부려봤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예쁘고요. 네. 자, 또 왔습니다 제주도. 역시 JIBS 방송국에 마련된 특설 스튜디오. 오늘 오전 점심까지는 여기서 점심을 먹는 구내식당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구내식당에서 한다고 해서 되게 기대했거든요. 뭔가 구내식당이면은 밥을 주지 않을까, 반찬통이랑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없더라, 다 치웠더라고요. 음식 냄새를 싹 뺐어. 난 싫어, 문 닫아주세요. 누가 음식에서 빼래요. 와, 정말 멀리 제주 바다가 보이고요. 네. 예, 제주 하면 바람 아닙니까? 바람이 싹 불어오고. 그럼요. 너무 시원해요 지금. 지금 밖에 전국적으로 너무 덥다고 하시는데. 폭염주의보 봐도 되는데. 네. 여기는 시원합니다. 시원하시죠? 민경 씨가 전국토가 처음인데 어떠세요? 스튜디오 바깥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더 현장감이 더 많이 있고 뭔가 호응해주시는 반도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이래서 나오는구나. 그렇지. 이 좋은 데를 왜 난 안 데려갔나 지금. 다음부터 계속 데리고 다닐게. 오케이. 언제나 함께 하시죠. 네. 우리 민경 씨가 토요일 날 왔어요. 제주에 미리 와서. 그렇죠. 네. 그렇게 맛집 여행을 돌아다녔다고요. 먹다 지쳐가지고 다 써요.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는 푹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저께 우리 방송놈들이랑 어저께 내려가서 재밌게 맛있는 회도 먹고 잘 놀다가 오늘 또 멋진 기운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가 JIBS 라디오 개국 20주년이라고 축하합니다. 들었습니다. 와. 라디오 개국 20주년. 제가 컬투쇼만 지금 18년째 하고 있으니까. 네. 아직은 제가 9살 동생이네요. 제주가 라디오보다는. 예. 20주년이 좀 어디서 하고 싶으세요? 아, 글쎄요. 이거 지금 생각 안 해봤는데 갑자기. 2년 뒤니까. 제주도야? 제주도. 생각해볼게요, 제주. 제2의 고향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리스트에 올라가나요, 제주도? 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제주분들이 오셨으니까. 네. 섬남섬녀. 섬남섬녀들이 오셨잖아요, 그죠? 섬에 사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섬남섬녀, 소리 질러! 에너지 너무 좋아! 자, 시원한 노래 하나 첫 곡으로 들읍시다. 좋습니다, 시원한 노래. 쿨의 해변의 여인. Come on! 다들 지금 쉬 났습니다. 이거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 타임! 진짜 너무 들떠갖고 여기서 춤도 추고 제가. 네. 우리도 다 같이 따라 부르고. 나는 쿨이 온 줄 알았어. 이게. 방정객분이 마이크 들고 노래를 부르시고. 그러니까요. 예. 너무 좋네요. 게시판의 반응도 상당히 지금 뜨겁습니다. 야, 0495님께서 파리에 참 동참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우리 본 거죠. 그래, 예. 여기 파리예요, 지금 파리. 파리 타임입니다. 예. 아, 조은혜 씨. 다들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보는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야. 하트 뿅. 지금 네. 바람이 진짜 막 엄청 불어요. 네. 네, 지금 보라로 보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난리입니다 지금. 네. 아, 김영숙님,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냥 어르신 고위 기념 같기도 하고요.
텐션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네. 일당백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럼요. 듣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소리를 듣고 즐기시는 소리를 느껴지는 듣고 거지. 너무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에너지를 잘 분배하셔야 됩니다 오늘. 네. 끝까지 이 텐션으로 가야 돼. 아 좋습니다. 자 김문수 씨 네. 서귀포에 살고 있는데요.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어요. 아우, 왔었어야죠. 아, 걸음으로 오시면은 방송 끝나면은 아, 예, 끝나. 아, 예. 걸음으로 오시면 좀 그렇긴 하겠다 아, 그죠? 예. 차로 와야 돼 차로. 예. 자 서울은 폭염주의보라는데 서귀포는 지금 25도 정도 된다고 아, 하네요. 너무 진짜? 좋아요 하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어디 방송놈들이랑 그 서귀포의 숙소에서 잤어요. 네네. 예 거기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아, 맞아. 그 협찬해주신 숙소 협찬해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예. 아. 지금 방청자분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8917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8917님? 8917. 아, 네, 오, 예. 10살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앞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인대요. 저보고 자꾸 누가 왔냐요. 누가 왔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 도대체 앞에 누가 있는 거야. 아 귀여워. 그래 너무 아, 작아서 안 보이는구나. 아 우리도 네가 안 보일 만큼이니까. 아유, 보여 나 보여 이제. 아 보여? 아, 나 왔어 나. 나. 아, 귀엽다 귀여워. 너무 귀엽네요. 저 친구는 제가 우리 랄라 인형을 줬어요. 아~ 네, 너무 귀엽습니다. 아, 네. 자, JIBS 제주 방송 또 왔다 컬투쇼 인 제주 네? 특설 스튜디오 군의 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컬투쇼 정국조 또 왔다 제주 오늘 2시간 이거 제주의 풍경과 분위기를 좀 가득 담아서 네. 현장감 있게 저희가 전국에 계신 우리 쇼다런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들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 엄청나요. 네. 예, 오늘. 오늘 정말. 기대해도 좋다. 최고의 라인업이 아닌가. 네. 저희가 뭐 제작비를 많이 드리고 페이를 많이 드려야 비행기 타고 오셔야 돼가지고 그렇죠. 연예인들 네. 불러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연예인들 위주로. 아 제주에 계신 연예인분들로. 제주에 계신 분을 백방으로 연락해서. 아. 예예. 예. 서울 가신 제주 연예인 빼고 아. 제주에 계시는 연예인만 저희가 모셨어요. 아 비행기가 아닌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예, 연예인분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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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데리고 왔어요 가서. 아 근데 라인업을 들어보시 깜짝 놀라실 게 정말 라이브에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따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아. 자 그리고 우리가 전국 투어 컬투쇼가 네. 이제 갈 때마다 저희 전매 특허는 바로 그거죠. 예, 노래 자랑. 그렇죠. 오늘은 네. 특별히 처음 해보는 건데 어. 듀엣으로 노래 부르는 쌍쌍 가요제입니다. 예! 야! 아니 우리 듣고 계신 우리 쇼단원 여러분들도요 내가 있는 이곳이 제주도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즐겨주시고요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할 시간이 왔어요. 네 준비됐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샤 어디로 보내냐면요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오, 너무 좋다. 여태까지 야. 문자 번호 고지한 것 중에 네. 가장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요거 뭐 녹음했다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컬투쇼 전국투어 네? 특집 또 왔을 때 제주는요 컬투쇼가 전국투어만 떠났다 하면 늘 함께해 주시는 맛있다 고. 우리 우유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감사드리면서 광고요. Here we go. 쇼다람과 함께 즐기는 좌충우돌 현장 오락코너 컬투 오락파 컬투 오락관 시간이 돌아왔군요. 우리
제주도민들 방청객 몇 분이랑 떠들어보고 인터뷰도 나눠보고 사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연상 퀴즈 힌트도 내드리고 정답도 맞히면 선물도 보내드리는 곳단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 자, 오늘 선물 10분께 드리는데 뭘 드리나요? 아, 오늘 선물은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와우, 맛있는 우리 우유 실컷 마실 수 있는 우유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상품권! 아, 우리 우유 진짜 좋죠. 저는 우유 너무 좋아해요. 저도 벌컬벌컬 네.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커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약간 오히려 더울 때 있잖아요. 시원한 물도 마시고 뭐 탄산수도 마시고 많이 드시지만 저는 우유 정말 시원하게 놓고 맛있지. 벌컥벌컥 마시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배도 부르는 거. 저 좋아요. 우리 우유 최고입니다. 낙농 네. 낙농 선진국과 견주어도 손색이 전혀 없는 우리 낙농 기술 세계 어느 나라보다 꼼꼼하게 관리가 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네? 체세포 수가 적고 생산하는 곳이 청결할수록 세균 수가 또 적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우유는 아주 엄격한 관리하에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대박! 아, 사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낙농가가 흔들리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맞아요. 국산 우유 우리가 많이 마셔서 힘을 보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나 진짜 많이 마실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예. 진짜 우유 먹기 대회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그런 대회 있지 않을까요? 한번 나가보세요. 아, 어디서 하죠? 자, 우리 우유 많이 네. 사랑해 주시죠. 자, 그럼 연상 퀴즈 네. 힌트 주실 세 분의 제주도민 쇼다는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본인이 아름답다고 아까 손들었던 그분입니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전하나 막 소가스다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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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뭐라고요? 테레비에서만 바당 조코띠서 보난 아이고 막 신기한 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 모르겠는데 맛있다고요? 어, 막 신기하고 예. 막 신기하고 네, 막 반갑습니다. 아, 막 반갑습니다. 네. 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제주에 살고 있는 홍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게 여기까지 오른 동안 폭삭 소가수다가 이제 고생했단 얘기죠. 그죠, 그죠. 아, 폭삭 소가수다가 고생이에요. 그리고 뭐 조코티서 그냥 막 신기한 게 뭐 조코티서가 뭐예요? 가까이서. 아, 조코티서 가깝. 아. 약간 발음은 욕같이 들리네요, 그죠? 좀 잘못 알아들은 조코티서 그냥 가 가깝게. 아, 막 반갑수다 하셨네요. 자, 제주에서 태어나셨나요? 아, 네. 완벽한 제주도 분이네요, 그죠? 네. 오리지널 제주분. 네네. 와, 제주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아유, 제주 자랑이야 뭐 마랭 뭐 할 것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오고 싶어 하는 디주. 맞죠. 네. 네. 제주도에서 뭐 해봤수가? 예? 오늘 제주도에서 뭐 해봤냐고요? 네. 제주도에서 뭐 여행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오름은 올라갔다 왔수가? 오름. 오름은 예, 못 올라가봤어요. 제주에 오름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360개가 넘습니다. 와, 네. 그렇게 오름이 많아요? 오름이 360개.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산이 한라산, 삼방산, 그리고 더 있어요. 그죠? 송악산. 세 개 있어요? 네. 아. 봉우리 일출봉 있고. 아, 일출 그죠? 영주산도 있고. 영주산. 네. 송악산. 제가 폭포는 몇 개 알아요? 천지연, 천재연, 엉또폭포. 엉또폭포. 아, 그거 뭐예요? 엉또폭포가 있어. 정방폭포. 아, 그래요? 그렇게 네 개 있죠? 네. 우와. 오, 진짜 많이 아신다. 자주 오세요, 제주도? 아니, 자주는 아닌데 이제 예전에 어머니랑 이제 살아생전 어머니랑 같이 여행 와서 여러분들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좀 나서. 아, 제주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홍유경 씨께서 네. 첫 번째 힌트 주시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올라가진 어머니 막 힘든 뒤에 네? 제주도의 어머니 꼭 올라가 본 제들 많이 합니다. 뭐 이제 제주도 사람들만 정답 보낼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제주도 사람들만 정답을 보낼 것 같아요. 이거. 전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외국어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대충 지금 우리 느낌으로 볼 때는 뭔가 올라가야 되는 말이 있는 제주도의 것 어머니 꼭 올라가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 산이란 얘긴가요? 아, 모르겠어요. 오. 오름도 많고 뭐 모르겠는데. 네. 여튼 두 번째 우리 귀여운 남학생입니다. 네. 아까 춤을 췄어요 중간에. 본인 춤을 잘 추더라고요. 본인 소개. 반갑습니다. 탐라중댕이는 김지훈의 냄새다. 반갑습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탐라중학교. 예. 네. 김 뭐라고요? 지후. 김지후. 아, 김지후. 아, 근데 되게 텐션이 좋아요. 원래 그 나이쯤 되고 사춘기 정도 되면은 네. 낯가리는데 왜 이렇게 텐션이 좋아요? 아, 제가
낯을 아예 안 가려요. 아, 아예 안 가려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어, 발음이 너무 좋아요. 오. 어. 근데 전국 노래 자랑에서 나간 적 있어요? 예,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1월 1일에 전국 노래 자랑을 제주에서 했어 가지고 예. 거기 나갔죠. 거기서 몇 등 했어요? 아예 제가 당당하게 1등을 와! 아, 유명 인사네. 와! 아니 전국 노래 자랑에서 1등하기 쉽지 않거든요. 와, 그러면 저 한번 좀 그때 어떤 노래 했었는데요? 그때는 블링블링이라고 김현정 선생님 노래를 불렀었는데 살짝만 저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만남은 인연의 시작 추억은 세월의 흔적 결혼은 연애의 선물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야! 아니 목소리가 완전 확 바뀌어버려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맛깔나게 노래를 그렇게 부르지? 지금 14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와. 인생에 굴곡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야, 어떻게 그렇게 구성지게 부를 수 있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꿈이 가수예요? 네. 아. 어떤 가수가 되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가 있고 성인 가요가 있고 뭐 그냥 아주 노래 구성지게 맛깔나게 부르는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 아, 잘 어울려 목소리랑 이런 것들이. 그 너무 잘하죠. 그래. 오. 우리 전국민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저 전국민이요? 예. 전국민을 상대로 한마디 하세요. 예.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예. 나중에 미스터 트롯 3 같은 거 하면은 예. 나올 거니까 많이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오. 자, 우리 이름을 기억해야 되죠. 이름이 뭐라고요? 김지우. 야! 제주에서 온 김지우 학생 네. 꼭 오디션 프로에서 보기를 기대할게요. 네, 꼭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할 일을 해야죠. 자, 힌트. 네. 우리 아방이 마시는 거를 잘도 좋아해 마심. 어? 뭐래? 아씨. 우리 아방이. 아, 나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우리 아방이 마시는 걸 이걸 마시는 걸 좋아하삼. 아. 근데 첫 번째 분은 올라가야 된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시는 거라고. 감이 오실 분도 계시죠. 네, 느낌이 확 왔습니다. 아방이 몇 도짜리를 좋아해요? 아마 21도? 아방이 센 거 좋아하시네. 자, 야. 아, 지호 학생 재밌네. 아니 21도라는 거 아는 것도 웃기다. 아빠가 사오라 그랬구나. 자주 드셔서 그래. 자, 세 네. 번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하북에서 왔습니다. 한국이요? 예. 여기 이렇게 한국. 연예인님 뵙고 진짜 화북. 영광 저. 영광이냐고. 가문의 영광이우다에. 가문의 영광이우다게. 화북에서 쭉 오래 사셨어요? 아니요. 시내에서 살다가에 하북으로 이사 간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아. 뭐라 그냥 저도 모르게 아. 그렇게 시내에서 살다가 오래 산 지는 얼마 안 됐다. 예. 맞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은 누구랑 오셨는데? 아, 아는 언니랑 같이 왔습니다. 아는 언니. 아는 언니랑. 그렇죠. 모르는 언니랑은 올 수가 없어요. 불편하죠. 예. 예. 모르는 언니랑은 불편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세 분이 네. 오늘 힌트를 주 마지막 힌트. 힌트?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 아닌가 싶은데 제일 높은 곳이 아닐까 제일 높은 곳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꼭 올라가려고 한다. 네. 우리 아방이 마시는 걸 좋아해 마심. 이거 마시는 거 좋아하심.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가장 높은 곳이지 않을까. 예. 네. 자, 힌트 3개 나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내실 곳은 샤베 1077. 긴 문자는 합차사 고릴란. 네. 와. 자,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요 10분 추첨해가지고 맛있는 우유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송 하나 틀어주세요. 그렇죠. 카라의 루파. 너는 걸프가 좋니? 네, 좋아. 나도 좋아. 걸프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to. Yeah, yeah.자, 걸투쇼 전국 투어 또 왔다 제주 2부의 문을 엽니다. 자, 연상 퀴즈 아직까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 정답을 알려드려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힌트 3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주도에 오면 꼭 올라가려고 한다. 우리 아방이 마시는 걸 이걸 마시는 걸 좋아해 마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예. 네. 8841님이 대도 않는 답을 보내셨네요. 뭐라고 했죠? 가장 높은 거 하면 한기범이죠. 예. 몇 상품. 명이 좋아하시네요. 예. 상품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답은요, 민경 씨. 자, 정답은요. 바로 한라산. 아. 자, 우유 상품권 받으실 열 분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제 옆에 시커먼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 갖고. 자, 제가 데리고 온 그 제주도민이 이 사람이에요. 아. 이정. 야! 반갑습니다. 양! 아, 알았으니까 정답자 열 분 빨리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합시다. 네. 아, 0315 님이세요? 네. 정답은 아이고. 어이구야. 바람이 그냥 하영 불어 지난 자, 0315님이 정답을 네. 보내주셨어요. 네. 정답은 한라산. 제주도 사람이라분은 알아 점수다, 고맙습니다. 예. 0 보내주셨습니다. 자, 4821님, 한라산이요. 네. 오르지는 못해도 먹을 순 있어요. 그렇죠. 네. 1028님, 정답, 한라산. 제주 올레 홍보팀입니다. 태균 오빠, 민경 언니, 제주 오셨으니까 올레길도 걸으러 와주세요. 제주 올레 소식 궁금하시면요. 인별도 놀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꼭꼭꼭꼭이요. 그래요. 올레길 너무 좋잖아요. 네, 제주 너무 오면. 좋죠. 올레길 네. 꼭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경민이라는 분이 정답은 한라산이에요. 지금 제주 방송국에서 수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오. 귀한 오빠 여자친구예요. 아, 귀한 오빠. 야, 아니 이름 자체가 귀한 오빠예요. 귀한, 아주 귀한 오빠. 네. 이름 기가 막히셨다. 네, 귀환. 저는 예, 저는 경기도에 있어 장거리 연애 중인데 항상 고마워요. 오빠 사랑해. 어머, 애교가 많아요. 자, 나머지 여섯 분 발표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외에 유경순, 한수진, 5548-617-0654-2149님 이렇게 네. 열 분께 우유 상품권 쏩니다. 야우!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특집 특선 라이브로 가보겠습니다. 감동의 선율이 물결 지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우리가 운명처럼 제주에 왔으니까 네. 1년 만에 찾아왔잖아요 네. 이럴 때 귀한 라이브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분 오랫동안 소개해줬어요 빨리 소개해 네 정말 운명처럼 제주에서 노래하는 이분의 라이브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가수 린의 무대입니다 My Destiny Yo 와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 기억 속에서
아직 사랑한다면 두 눈에 고인 눈물이 그대를 원하죠. 사랑해요. You are my destiny. 같이 할까요?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변하지 않는 것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대 You are the one my love. 그땐 You're my delight of more. 세상이 변했죠. 그대만 사랑하는 나를 알아요. My destiny. 감사합니다. 린입니다. 와우. 린이야. 야. 진짜. 아니 뭐 그냥 대낮에도 갑자기 노래를 시켜도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된 거야?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나오나요? 저는 가수 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뵙게 되다니요. 아니, 린 씨의 노래를 듣고 싶고 반갑고 네.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컬투쇼가 내려왔어요. 아 정말요? 제주도가 제주도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네, 자주 오고 있습니다. 아, 언제부터 제주에 이렇게? 작년 한 12월 정도부터 여기에서 지내고 있어요. 사실 그 전에도 1년 살이를 하고 있었고요. 아 진짜? 네. 다 경험을 지금... 해보고 내려오신 거구나. 네네네. 한동안 제주 간을 봤군요. 네 약간 봤죠. 근데 제주에 내려오게 된 가장 큰 결심을 할 수 있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주를 정말 사랑했어요. 뭐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노래 부르는 제주가 있구나. 네. 어머 말씀하시는 야, 제주가 있다. 멘트에 재주가 있으시다. 아, 역시 재주가 많아. 이정 씨는 갑자기 이제 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제주에서 데리고 온 친구가 이 친구고요. 네. 예. 이정 씨는 두 분이 친구시죠? 네. 네. 저희는 20살 때부터 친구죠. 아, 진짜. 네. 아, 우리 지금 22살이니까 2년째 친구.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네. 네. 오, 너무 좋다 여기. 네. 네, 동안이죠. 네. 이정 씨가 먼저 제주에 왔고 네. 세진 씨가 온다는 소식에 좀 친구가 와서 좋았겠어요. 저 작년에 그 소식을 듣고 기뻤죠. 그래 이제 너도 오는구나. 네. 와. 이제 함께하면 네. 되니까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친구가 될 때 그 22년 전에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서로? 진짜 그대로예요. 맞아. 진짜 아니, 변하지 않았어. 그럼 웬만큼 저도 알죠. 왜냐면 네. 신인 때부터 저는 우리 린 씨를 봤으니까 네. 근데 진짜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 더 젊어지고 있어요. 네. 더 어려지고 있어요. 예. 옛날에 좀 애늙은이 같다는 얘기 네. 많이 들었었는데 이정 씨도 그랬거든요. 사실 사실 저야말로 네. 네. 사실 데뷔 때가 더 들어 보인다. 너 지금이 훨씬 어려 보여. 요즘 굉장히 요즘에 또 면도하니까 어려졌다. 면도하냐. 요즘 수염을 안 기르고 있거든요. 네. 진짜 동안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와, 그러니까 두 분 또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그렇게 반갑네요. 네.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세지 씨가. 네. 3783님이신데요. 네. 저 저번 주 목요일에 제주도 가서 각지해수욕장 앞에서 네. 지인과 아주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몸국 드시고 계신 이정 씨 봤습니다. 신기했지만 인사를 못해서 아쉬웠어요. 아이고 인사하시지. 아, 지금 나누세요 네. 인사. 아주 사적인 얘기는 뭘까요? 그러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얘기? 네. 너무 궁금하다. 누구랑 뭐지? 몸국 드시면서 한 이야기가. 아. 누구야 누구? 기억났습니까? 아, 누구야? 기억났어요. 아, 우리 놀자의 그 야르 씨랑. 아 몸국 먹었어요. 네. 그 아주 사적인 얘기는 뭐예요? 보험 얘기했습니다. 아 정말 사적, 정말 사적인 얘기. 보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예, 맞네요 예. 그럼. 너 보험 들은? 뭐 이러면서
안 그럼?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와, 근데 얼마 만에 보는 거예요 두 분은? 저희 한 몇 개월 됐 네, 몇 개월 된 것 네. 같아요. 제가 이정 씨한테 갔었어요. 저번에 왔을 때 아, 진짜?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갔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뭐 오래 안 됐네요. 네. 저, 네. 언제지? 작년 아니죠? 올해 초인가? 노하우를 좀 알려 제주 사는 노하우를 좀 얘가 알려주던가요? 어 많이 알려줬죠. 뭐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라. 거의 지금 여기 뭐 약간 반장님 스타일이거든요. 보안관 보안관이 동네에서 뭐 보통 아니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주 살고 계신데 네. 연락 안 해서 서운한 연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뭐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예. 진짜 많은 분 사시잖아요 요즘에 연예인 진짜 분들. 많이 오시죠. 와, 그죠. 문자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자 4020님 린 씨 그럼 제주도에 집도 구해서 사시는 건가요? 집세 어느 정도 돼요? 아 지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 제주 네. 살기를 네.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워낙 많으니까 요즘에 1년 살이 했을 때는 네. 돈을 이제 내고 살았는데 네. 지금은 조그맣게 집을 지어서 있어요. 서쪽에 아주 조그맣게 졌대요. 네. 사람 들어갈 수 있나? 요만하게 잡았어. 너무 작게 져가지고 옆으로 들어간다고 옆으로 들어간다는 약간 소리가 굴러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느낌인데요. 죽이고 네.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저는 협재에 있어요. 어머! 좋다. 네, 쭉 금능이라는 곳에 있다가 네네. 네, 협재. 협재. 동네 이름은 협재인데 금능이랑 가깝고요. 아. 되게 고즈넉하고 조용한 시골 동네예요. 네. 그래서 네, 편의점도 멀고. 네. 그래서 군것질 안 하게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많이 쟁여놓게 돼요. 그렇지. 들어갈 때 민경이 많이 아시죠? 많이 그런 거 뭔지 아시죠?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 불안해가지고. 아 근데 제가 제주도 오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네. 제주 비행 어저께 갔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같은 비행기 바로 옆자리에 심영탁 씨가 탄 거야. 와. 내짝 꿈. 어 그렇지. 네. 우리 컬투쇼 꽤 4년 동안 코너를 같이 했었거든요. 옆에 이제 결혼하실 우리 제주 씨의 사야 씨도 옆에 네. 앉아 계시고 원래는 컬투쇼에 잠깐이라도 들리기로 했었거든요 오늘. 근데 웨딩 화보를 찍으러 스케줄이 저 서귀포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왔다 갈 수가 없었고 못 왔어요. 그러네. 아 아쉬워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방송놈들한테 제가 회를 사주려고 네. 저 맛집에 갔거든요. 네. 서귀포 쪽에. 네. 근데 거기서 또 윤도현 씨를 만난 거야. 우리 도현이가 친구잖아요 저는. 맞아. 도현이가 오늘 표선에 살잖아요. 도현이 와이프랑 저 우리 애가. 네. 근데 오늘 이사를 한대요. 그 이삿짐 센터도 안 부르고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날려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시간이 되면 갑자기 들릴 수도 있어요. 아유 너무 좋네요. 도현이야 듣고 있지? 빨리 와. 지금 출발해도 늦어요. 예. 표선이 지금 출발해도 늦어. 아 거리가. 예예 예. 아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약간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다들 음악을 하시는 음악을 하시고 아, 그러네. 또 다들 이제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약간 가창력이 훌륭하신 분들만 진짜로 있는 곳이 아닌가 지금. 이거. 류선혜님이 네. 문자 보내셨는데 이기찬님도. 제주 사신다는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2000년대 초 제 플레이리스트에 빠지지 않았던 가수님들이 다 제주에 계시니 너무 좋아요. 이정님, 린님, 기찬님이랑도 만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이제 알았습니다. 연락 안 했네. 기찬이가 너한테 연락 안 했어.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예. 네. 자 우리 이기찬 씨 듣고 계시면 네. 지금 이쪽으로 달려오세요. 네. 오빠 보고 싶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기찬이 일단, 오빠. 한 30분 내에 오실 수 있으면 출발하세요. 그래. 지금 출발하십니다. 다들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은경 씨가 우리 네. 네. 이정 씨 반갑네요. 몇 년 전에 곽지에서 곽지를 많이 오는구나. 아니 거기서 해수욕장에서 살아요. 저도 곽... 어제 곽지 있었는데 아 그랬구나. 네. 곽지 되게 아름다운 곳이죠. 그쵸. 거기 식당을 했대요 그 주변에서. 근데 김치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김치 싸드렸는데 이렇게 컬투쇼에서 뵙게 되네요. 김치 얻어 먹었구나. 아 정말 저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 김치가? 예. 진짜 맛있었구나. 어떤 맛이죠? 정 어! 저분이래! 뭐야! 누나! 이야 아 김치를 싸주신 거예요? 와 보통 아니 그 문자를 지금 직접 보내신 거 아니죠? 지금 보내신 거예요? 와 아니 이정 씨가 대박이다. 어떻게 얘기하든가 김치가 너무 맛있어 싸주세요. 아니
되게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셨어요. 아, 저희가 그 문어칼국수라고 그래서 예, 예, 예. 좀 각지에서 그때 유명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주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저희 김치 어머니가 직접 담가주는 오실 김치도. 때마다 싸갔어? 아니 아니야 딱 한 번 싸줬어. 딱 한 번. 너 왜 한 번? 그치 같이 왜 그랬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근데 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오. 제가 좀 싸드릴까요 했어요. 야, 아이고, 그래서 좀 싸드렸습니다. 오늘 반가워요. 오늘 저분이 오늘 여기 스태프들 같이 먹으라고 초당화 옥수수도 쪄오셨어요. 아까 그 옥수수. 그게 곽지 초당 옥수수 저희 예. 첫 이번에 수확한 겁니다. 아 진짜. 네.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어떡해. 이따가 먹어볼게요. 예. 자,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예. 저분을 위해서 이정 씨가 노래를 해주신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 김치를 매번 주시는 사장님을 위해서 이정 씨의 순정을 다 담아서 네. 순정이란 노래를 예, 이 노래 너무 좋아. 그지 그지 그지. 2017년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뜰 때까지 계속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이후에 신곡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딱딱한 어둠 속에 그대를 보는 게 내겐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저 밝은 불빛들 속에 그대를 두는 게 내겐 그리 달갑지 않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그댄 어떤 걸 버릴 수 있는지. 그대는 내가 그댈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라 믿는 것 같아. 우리 서울을 떠나 먼 데로 갈까요? 아무도 우리 얘길 듣지 못하게. 그대는 그대는 도시가 싫다 했잖아. 우리 서울을 떠나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둘만 세상에 남으면. 그대는 그대는 이미 떠난 것 같다.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그댄 어떤 걸 버릴 수 있냐고 묻고 있는 내가 묻고 있는 내가 이미 서울을 떠났는데. 우리 서울을 떠나 먼 데로 갈까요?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듣지 못하게. 그대는 이 도시가 싫다 했잖아. 우리 서울을 떠나 사랑할 수 있나요?
세상에 남으면 그대는 이미 떠난 것 같아. 고맙습니다. 이정 야. 아 진짜 멋있어. 이인숙 씨가 아이고 김치 한번 더 주셔야겠어요. 이렇게 좋네. 아니 이 와중에 임혜정 씨께서 이정 씨 이어폰 줄 좀 풀어주고 싶어요. 아 꼬였었구나. 보는 라디오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시니까. 뭐야 노래 안 듣고 그게 계속 보이는 거야. 네. 아.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예오, 시스타의 Loving You가 우리 2부 꼭꼭입니다. 자, 펄스 전국투어 또 왔습니다. 제주 선배는 쌍쌍 가요제가 있고요. 우리 세진 씨하고 린 씨하고 우리 이정 씨가 심사위원이고요. 그리고 또 3, 4부의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실 또 한 분의 제주 가수가 나오십니다. 너무 기대돼. 엄청난 분이 나오시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먼저 넘어가실까요? 네. 네. 컬투쇼 논리자랑 제주편 쌍쌍 가요제.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인 여러분, 해외 자원봉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푸른 대회를 가르는 외양선언 여러분, 원양선언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방송국 국내 식당을 찾아주신 제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걸스요 노래자랑 사회담당 김태균이 먼저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오늘은 컬투쇼 전국 노래자랑 쌍쌍 가요제입니다. 아우 힘들었어. 아 자 힘들만 해요. 네 아이스크림도 쌍쌍 들어가줘야 더 맛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가요제는요 혼자가 아닌 쌍쌍으로 함께합니다. 처음이야 처음. 네 자 그럼 우리 쌍쌍 가요제의 성대한 개막식을 위해서 모신 엄청난 분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야, 너무나 반가운 우리 형님. 네. 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형님입니다. 네. 강따라 산따라 이름이 어떻게. 어머 세상에. 이름이 강산에 글 수가 있어. 어머. 제주의 섬남으로 돌아오신 자유영원 우리 강산의 형님의 무대입니다. 거꾸로 감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하들처럼.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고루고루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 이 길이네 다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고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날 쉴 수 있겠지. 그래도 나에겐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 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질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미쳤다 미쳤어요. 미쳤어. 쓰러질 뻔했어요 지금. 예, 시작부터 그냥 노래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냥 사람들이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산혜 형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더 젊어지시는 것 같고 네, 더 제주도 오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여기는 목소리는 그대로시고. 아 제가 좀 지금 횟수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8년째 살고 있거든요. 아 제주도에요? 예예. 예. 오. 와 오래되셨네요. 근데 금방 간 것 같아요 시간이. 시간이 금방. 시간이. 하루하루가 이제 저는 이제 예 누리고 삽니다. 오.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 그게. 아 진짜 부럽다 부러워. 마음이 뭔가 편안함이 느끼니까 오. 더 젊어지시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원래 젊어요. 아 네. 형 젊어요. 젊죠. 예. 예. 제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우리. 아.
세 분 저 이렇게 만난 거는 어때요? 제주도에서 처음 형님 오신 소식은 알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고 네. 이렇게 셋이는 처음 이렇게 것 같아요. 형님도 여기 제주 씨랑 다 제주도 온 줄 알고 있어요. 처음 뵀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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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나가다 몇 번 뵀고요. 지나가다요? 네, 예전에. 제주도에서? 저는 팬이어가지고 서울에서요. 아, 서울에서. 네. 지나가시면 아, 예전에. 홍대겠네요? 네, 맞아요. 서울을 못 갔다고 무조건 강사령이 홍대였어요. 저는 곽지 형님 홍대. 이정 곽지. 네. 와, 제주 어디 사시는 겁니까? 동쪽이에요. 동쪽에. 아, 동쪽. 네. 동쪽에 다 사시는 거예요, 형님? 아니요, 이거 뭐 몇 군데 살았는데 네. 지금은 해가 잘 뜨는 곳. 해가 잘 뜨는 곳. 어? 네? 성산. 네. 그런 건 얘기하셔도 되는데, 형님. 이제 곧 서쪽으로 이사 갈 예정이에요. 아, 또 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실 예정이시구나. 예. 컬투쇼에 2008년에 나오시고 지금 15년 만에. 와, 이게 대박이에요. 제가 여기 나왔어요? 아, 컬투 나왔었어요. 나는 처음인 것 같은데. 2008년에 지하 스튜디오일 때 나오셨어요, 형님이. 아, 그래요? 사과 앨범 나왔을 때. 아, 진짜? 예. 아, 2008년이면은. 아, 근데. 이제 하나도 아, 기억이 진짜? 안 나네. 아 근데 이 방송에 아직까지 하고 있네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니 목동이었어요? 목동. 아 목동 지하에. 목동 지하 스튜디오. 오, 나 근데 몰라. 그때 예. 내가 나간지도 몰라. 예, 나오셨어요, 형님. 아. 근데 이번에 그건... 저희가 섭외를 했을 때 예. 오케이 하신 이유가 있으시다고. 아니요, 나는 예. 일단 깜짝 놀랐어요. 예. 컬투쇼가 아직까지 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고 있고. 아 형 왜 그래? 오랜만에 오셔갖고. 아니 근데. 아, 있는 그대로. 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나는 우리 그 태균 씨랑 네. 찬우를 잘 알거든요. 네네. 아주 예전 오래 나 이제 그럼요. 데뷔 초창기 때부터 알고 있었고 중간 중간 내가 조금 약간 뭐 방황하고 아팠을 때도 그렇죠, 아주 형님. 위로도 계속... 많이 받고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었죠. 아 그래서 서병이가 오늘... 바로 나오신 아, 거예요. 아 역시 의리남. 의리남이야. 요즘에 형님 그 우리 컬투쇼 짤들 레전드 사연들도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보신다면서요? 예, 그래갖고. 그 뭡니까 만화 애니메이션 네. 예? 네. 그 진짜 너무 재밌던데 계속 하고 있었어요 형님. 아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기뻤어요. 와 네. 아, 그리고 우리 정치도 네. 여기 제주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한 두 번 봤거든요. 그래서 다 기쁘고 근데 이분은 처음인데 이제 리시도 네, 자주 온대요. 네. 아, 제주 사세요? 예, 예.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네네. 어머나 예. 몰랐네. 이제 만나야지 이제. 네, 이제. 패밀리. 어디 사세요? 저는 협재에 살고 있어요. 협재 서쪽이네. 네네. 아, 서쪽 아 동쪽 서쪽 오시면은 이제 그때 한번 같이 아. 예 서쪽 오시면 아, 바닷가 예. 쪽이요? 네. 아, 네. 이 방송 끝나고 사담을 좀 이따 나눠요. 예. 아 네네. 저희 따로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제 뭔가 모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기찬 씨도 있고 윤도현 씨도 있고 이러니까 걔는 바빠서 조금 가끔 오더라고. 아 바빠가지고 어저께도 우연히 마주쳤는데 오늘 올 수 있을지 모르. 아직 이사가 안 끝난 모양이에요. 제주에 오신 지가 8년이 됐고 네. 제주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제주 네. 뭐가 좋아요? 제주요? 물론 다 개인적이겠습니다만은 나는 사실 이런 얘기 하기도 좀 그런데 뭐 해버리자. 내가 여기 그 물론 뭐 데뷔 초창기 때 공연 등등으로 왔던 적은 있었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무슨 어떤 타이밍,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온전히 그 제주가 들어왔을 때가 이제 내가 한 9년 전쯤 제주에 이제 친구 따라 이렇게 왔는데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 내가 이곳이라면 뼈를 묻고 싶다. 아~ 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감정이라는 것은 네. 일시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좀 두고 보려고 그럼 일단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자. 그래서 일단은 저기 송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쪽에. 한 5년 살았어요.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막 그 터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 분수에 맞는 땅들이 안 나오더라고. 전부 다 덩어리가 크고 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네. 어떻게 인연 따라 서쪽에 어떤 조그마한 터를 알게 돼가지고 지금 집 짓고 있어요. 이야! 이제 완전 터를 잡으신 거야. 그러네. 린 씨도 집을 짓고 이정 씨도 집이 있고 다들 이제 여기에서 터를 잡으신 거예요. 네. 아 근데 한 가지 내가 이제 네. 제주가 왜 좋은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여기는 하루 매일이 일상이 제가 뭔가 이렇게 누린다 혜택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제가 사는 곳이 이거 저기 뭐 도해지가 아니고 좀 이렇게
상간이나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시내 나올 때는 주로 마트. 아. 근데 뭐 마트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맨날 드라이브야 느낌이. 어, 그치 맞아요. 아, 그리고 뭐 조금만 네. 산책하러 가면 뭐 오름 많고 숲길 많고. 아. 또 이제 계절이 오네 또 바다. 네. 네, 또 바다 가서 뭐 아무 내 다 내 바다고. 내 숲길이고. 옛날 온전히 누리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형님 예.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오랜만이시죠? 네. 아, 제가 말이 많습니까? 아니. 너무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갖고. 네. 그러니까 오늘 저 심사위원장이세요. 아, 네. 쌍쌍가요제 심사위원장. 네. 두 분은 심사위원이시고. 네. 이런 거 안 해봤지만은. 예, 예. 심사위원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실 건지. 기준. 간단한 심사 기준. 기준. 일단은 느낌이 와야죠. 아, 네. 느낌. 느낌 와야죠. 일단 느낌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 아, 그것도 느낌이네. 네, 다 느낌이죠. 다 느낌이 아니죠? 아, 느낌이 아니 되고. 린 씨는요? 린. 전 좀 재미 위주로 볼 때. 아, 재미 위주로. 네, 좀 들어보려고 해요. 흥이 흥이야. 또 중요하니까. 흥. 네. 저는 쌍쌍 가요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둘의 합을 보겠습니다. 둘의 합. 아, 예. 케미. 오, 좋았어. 예, 예. 아, 파트너로. 오케이. 네. 자, 그럼 빨리 저희가 상품 소개하고 네. 예,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꽃배달. 자, 디지털 츄걸트 쇼트 전국 투어 특집 또 왔습니다. 제주 오늘의 메인 행사 쌍쌍가요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오늘 세 팀의 참가자가 네? 기다리고 있고요. 아,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와 엄청났대요. 예. 예, 세 팀이 오늘 예, 결선에 오르셨어요. 야. 예, 그렇게 상상해 주십시오. 예, 예 상상 고전대예요 저희가. 치열한 네. 접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세 팀이 네. 예, 심사위원들 긴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상품을 소개해 주시죠. 야, 이번 대상 상품은요. 야, 엄청납니다. 문이 왼쪽, 오른쪽 두 쪽에서 확 열리는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 대가 아니죠? 아니에요. 이걸 싸우지 말라고 저희가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네. 두 대를 그냥 빡! 3대 1의 경쟁률을 와. 야, 엄청나신 분들이 지금 자, 네. 아, 그리고 듣고 계신 우리 쇼다는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저희가 준비해놨어요.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고 자체 네. 심사평, 개인적인 어떤 심사평을 보내주시면 네? 기발하고 재미난 심사평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뽑아서 저희가 아까 드렸던 우유 상품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리신 씨도 양문형 냉장고 탐난다고 아니 지금 사는 예. 집에 냉장고 그냥 스탠드형 조그만 거여가지고 한문형 네 한문형 예. 그럼 이정 씨랑 둘이 듀엣으로 아 그래서 쌍쌍으로. 아까 안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알았으면은 여기 참가 신청했죠 저희, 아, 네. 저희 저번 주부터 합숙했죠 네. 아 그랬구나 네. 양문형인지 몰란 그치? 아 몰란 몰란 우리도 일부러 얘기 안 한 아넨 아넨 아 아란 몰렌 자, 첫 번째 참가자부터 네. 우리 이정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헤루질 모임에서 만났다가 헤루질이 뭐야? 헤루질 그 이렇게 밤에 물 이렇게 하고 가고 네, 불 켜고 이제 헤루질 하는 거예요. 어. 낚시까지 같이 다니면서 친해진 언니와 동생 팀입니다. 자, 낚시가 좋아서 아예 제주에 눌러 앉았다고 하는데요. 아, 진짜. 오늘은 월척이 아닌 냉장고 타서 돌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참가 번호 1번 대만과 에코. 우와. 와. 이거 왜 에코야? 아니 오늘 세 팀의 참가자들 중에 유일하게 팀명을 지어 오셨어요. 대만과 에코가 뭐예요? 그러게요. 별명인데요. 예. 그 제가 대만이고 이게 에코. 왜 대만이지? 왜 대만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만평. 대가리가 만평이고요. 나도 대만이야. 나도 대만이. 대만이. 우리 대만이에요. 또 그리고 에코는 뭐예요? 애완 코끼리요. 대만이와 에코. 애완 코끼리. 누가 기르는 겁니까? 애완 코끼리. 아, 기르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옆에. 예, 예. 자, 저는 오늘 1등입니다. 야! 안 들어도 돼. 자, 우선 느낌은 예. 좋습니다. 예. 아, 주로 예. 그 헤루질에서 뭘 잡으시는 거예요? 네. 소라랑
문어 이런 거. 잡으시고. 제주에선 소라가 금지돼 있어서 문어를 주로 잡습니다. 아, 문어를 많이. 아니 지금 딱 낚시 조끼까지 딱 입으시고 오셨어요 두 분 다. 어제도 뭐 잡으셨다고. 갈치 여기 나오려고 갈치 저 두 시간 자고 왔어요. 갖고 오셨어. 우와. 우와. 잠깐 열어서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진짜 갈치. 우와 은갈치. 대박이야. 야. 이거 어제 잡으신 거예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잡고 새벽에. 새벽에 잡고. 저희가 새벽에. 낚시가 취미거든요. 와 미치겠다 진짜. 네. 와 갈치를 네. 잡았어. 네, 이게 갈치 낚시가 밤 낚시라서 네. 네, 밤 꼴딱 새고 잠깐 쉬고 연습 조금 하고 왔어요. 그럼 지금 약간 몽롱하신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오히려 훨씬 좋은 조건이래요. 그럴 때 더 잘 나옵니다 노래는. 미칠 수 있으니까. 대박이다. 아, 근데 지금 무대 우리 강선혜 씨 앞에 보면 로봇이 새 친구가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저희 백댄서예요. 아 백댄서요? 아니 누가 이 로봇을 조종하시는 겁니까? 아 저희 남편이 저 시나월드 쪽에서 로봇 플래닛이라고 로봇 과학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백댄서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빌려 왔습니다 잠깐. 야~ 아이고야. 오늘 뭐 준비한 게 엄청 많아요. 저 대만 씨 네. 무대 센터 쪽으로 더 오랍니다. 무대 센터 쪽으로 좀만 더. 대만님 옆으로 네. 예, 예. 네. 아니 같이 이쪽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예. 아니 형님 에코님이 전에 보신 적이 있대요. 예? 어? 어디? 태균 형님을. 어? 얼굴이 다치 있는 것 같은데. 언제요? 저도, 그쵸. 네 제가 예전에 나도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출연했어요? 네 출연한 적 있습니다. 뭘로요? 아. 고민 유발자 아니면 고민자? 고민자요. 고민자로. 네. 어떤 고민으로? 네, 그 무슨 고민으로? 제가 그거를 약속을 못 지켜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 고민이 해결 안 됐고. 한 걸 지켜야 되는데. 뭔데 하나만 얘기해 봐. 아, 다이어트? 아. 네 누가 봐도 안 지킨 걸. 네, 네, 다이어트는 예 지키기 힘들어요. 네. 평생 네. 하는 거니까. 네. 그럼요. 네. 네. 오늘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예, 저희 벅의 맨발의 청춘할 예. 거예요. 이야, 좋다. 야하, 대망과 알토 맨발의 청춘입니다. 요. 빼면 시태지만 난 꿈이 있어 마음 날 내덕에 호강한 너의 모습 그려봐 믿어야 분전 아니겠니 나 보렴 용하다는 도사 그렇게 열내게 찾아다니 것 없어 두고 봐 이제부터 모든 게 원대로 뜻대로 맘대로 잘 풀릴 것 속는 새 치고 날 빚고 따라줘 보는 지금의 나의 모습 그게 전부는 아니야 멀지 않아 열릴 거야 나의 절설 시대 데데데데. 대만과 에코 현재까지 1등입니다. 예! 현재 1위. 야! 아 아니 옆에 있는 백댄서들이 너무 귀여운데요. 와! 감사합니다. 이제 작가님 대기하시고요. 네. 자 우리 심사위원장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네. 여기는 일단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 로봇춤도 그렇고 백댄서도 그렇고 네. 나는 이 성의가 성의가 있어. 성의가 있는 거에 굉장히 감동하는 편이라서 이거 최고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야! 아, 내 개인적인 생각. 형님 아까
느낌을 느낌. 보시겠다는. 어 이런 건 느낌이죠. 어. 네. 안 그렇습니까? 아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아. 근데 자 우리 방송놈들이 하나만 좀 알려달라고 하는군요. 네. 오늘 그 다음에 참가자들까지 해서 우리 대만과 에코 세 팀 다 네? 노래 실력은 다 요만하답니다. 아 실력은 크게 기대하지 마라. 예. 예, 예. 아. 오케이. 예. 저희는 노래 실력은 안 봐요. 그럼요. 열정입니다. 이정 씨하고 린 씨 참가했으면 떨어졌어요. 아유 꼴찌야 꼴찌. 아, 너무 잘 불러가지고. 맞아 맞아. 네. 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팀명다운. 네. 대만과 에코. 대만과 정말 에코. 대만과 에코다운. 그런 무대였습니다. 세지 씨. 어마어마했어요. 아니 저는 진짜 백댄서들이 너무 한몫을 잘해주셔가지고 맞아. 볼거리 뭐 들을거리 좀 신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아 우아로 네. 하나 되는 이 순간 아, 와다다다다다다 이 노래는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안겨줄 이런 뭉클함을 줄 것인가 뭉클 있어 뭉클 네, 있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00년이 지나도 할 것 같아요. 네. 모두 대만과 에코 팀이 데리고 온 응원단인 줄 알았어요. 네 찬화가 됐어요. 예, 0370 어우 신나 신나 일단 이분들 지금까지 1등이에요. 김태훈 씨 대상은 저 열리라는 백댄서 로봇인 것 같아요. 한몫했습니다. 좋았어. 네. 자 이제 두 번째 무대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이 두 분은 네? 대표와 회장님이시랍니다. 대표. 아~ 바로 대표 회장이요? 대표 회장님. 오동동. 오등동. 아, 오등동 오동동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 눈이 좀. 오등동 진평 연립주택의 가동 대표. 아 동대표, 동대표, 가동 대표. 아, 동대표. 동대표님. 어 그리고 가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 오. 아 예, 단지 내에서 같이 나뭇가지도 치고 주차 난도 해소하고 틈틈이 음주 가무도 즐기는 찐 이웃사촌 참가번호 1번 한혜진 안성관입니다. 일단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 부부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이웃사촌이죠. 이웃사촌. 이웃사촌. 네. 자,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 네. 자, 참고로 이번 한혜진 한성관 씨가 부르실 노래는요? 네, 백지영과 태연의 내기의 캔디. 야! 안 돼! 안 돼! 야! 내가 원하는 그 말이 뭐야 내게 말해봐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되고 나는 따라가 괜히 달콤한 말을 원한다 나를 봐 부끄럽지만 그 말을 원해 너도 알잖아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어떤 말도 원하면 나는 이파에 해줄게 뭐 아니 뭐 아니 두께라 너무 달콤해서 말이 내가 네가 아기의 그런 달콤했니 목소리 높여 소리쳐 날 먹여줘 내 귀에 캔디 그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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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야~ 노래 실력은 고만고만하네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노래 실력으로는 안 돼 안 돼 안 돼. 못 가려. 오늘 심사위원을 가수들을 모신 게 아니었는데 그죠? 잘못 나왔수다. 예,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개그맨들을 불러대지 않았나 심사위원으로. 예. 네. 자, 0310이 이분들은 노래 선곡으로 기선 제압을 하시고 그야말로 완전한 비즈니스 관계인 것 같다. 네, 9868님께서 내기의 조청 느낌이라고. 아 캔디까지는 못 갔어. 네, 조청. 내기의 네. 조청. 달콤하게 찐득했지. 와 회장, 저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니 이분들은
이웃이에요, 이웃. 예? 이웃.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점수를 이렇게 매길 때 네. 어떤 그 점을 제가 그 메모했냐면은 네. 이 컨비네이션. 어. 예, 조합이 좋아. 그래서 너무 재밌어. 아니 지금 박선영 씨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대 네. 노래하시는 동안에 회장님 네. 회장님은 회장님? 왜 노래하시는 동안에 옆에 파트너를 못 보시고 정면만 보시는 거예요? 아, 저 와이프가 나를 자꾸 보고 있습니다. 아, 와이프가 오셨구나. 네. 어, 가슴이 와이프... 심쿵해서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와이프분만 바라보면서 부르셨구나. 여보, 좀 이따 봐도 돼? 연습할 때는 보고 부르셨는데. 아, 당연하죠. 아, 도저히 못 보겠어요. 쳐다보고 있어서. 광선을 레이저를 발사하셨구나. 아, 와. 아니 어쩌다가 두 분이 팀을 이뤘습니까? 네. 아, 저희가 그 단지가 80세대인데요. 오, 네. 많다. 크다. 네, 근데 좀 준공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아. 근데 코로나 시국에 좀 집에도 집 밖에 잘 못 나가고 막 했을 때 아이 하원하면 놀이터에서 있다가 하는 사람 인맥을 하나씩 기억을 해가지고요. 하나씩 이제 번호를 따기 시작해서 8집이 1년을 거쳐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못 인원 제한 있을 때 못 나갈 때 하면 집에서 술도 먹고 고수도 치고 애들 팀워크도 뭐. 해주고 네. 같은 학교 다니고 하니까요 아침에 등교도 같이 시켜주고 얘들아 누구야 들어와 그럼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가, 좀 80년대 우리 1988 약간 드라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누가 고추 떨어졌어 누가 단톡방 올리면 어 우리 집에 있어 하고 빌려주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훈훈하다 훈훈하다. 네 그래서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아니 있어요. 아는데 왜 두 분이 팀을 이루셨냐고요. 아니 예. 저희가 지난주에 잔업일을 하다가요 네. 힘드니까 네. 회식을 갔다가 네. 이제 2차까지 노래방 갔다가 갑자기 삐리 꽂혀가지고 아 노래방 갑자기 그래가지고 한번 올려보자 했는데 우리 청무님이 또 그걸 올리셔가지고 저희가 사연에 당첨이 됐습니다. 어 아니 근데 회장님이 네. 이력이 되게 그 화려하세요. 우리 주민 자체 우리 안성관 회장님께서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이거 그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예. 뭐죠? 일단은 소개를 일단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해양문화기획자시고 해녀 폐 잠수복 있죠? 네. 그걸 업사이클링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아 작가님이야? 이야. 와. 엄청. 아 이게 지금 업사이클링 한 거예요? 폐 잠수복으로. 이야. 열쇠고리. 예, 그게 저. 버려지는 거로 만들었는데요. 너무 예쁘네요. 예. 어머 예뻐. 진짜 건강과 행운을 드린다고 해서 와. 아 제가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 개밖에 못 만들어. 아유 아닙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건 수세미인가요? 수세미는 저희 총무님이 총무님께서 그냥 짜신 거. 뜨신 거. 해녀랑 하루방. 하루방이네요. 네. 하루방 수세미. 하루방. 귀여워요. 아 예뻐. 감사합니다. 어머, 뒤에도 있어 수세미가. 그건 뭐예요? 어머 이거 예쁘다. 해녀.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예쁘죠. 이야, 세상에. 아니 이렇게 세심한 손재주가 있으신 작가님이신데 야 이렇게 노래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사가 너무 어려요. 내가 3일 동안 외웠는데 오늘도 막 버벅대는 거야. 와 미치겠더라고. 한 60줄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우리 이정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는 어려웠어요. 정말 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예. 이웃 간에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정말 멋있죠. 네. 정말 저 동네로 이사 가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예. 오세요. 예. 아. 부럽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고추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예, 할 수 있어요. 없다고 하면 네. 김치도 다시니까. 있을 것 같아요. 김치도 있고. 네, 김치가 없습니다. 김치. 린 씨는요? 저는 되게 좋은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합 이런 거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그 컨비네이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좀 너무 신나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흥을 위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쵸? 가장 흥이 났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응원 점수도 크게 드리고 싶어요. 맞아, 플래카드가 네. 지금 안 들어왔어요. 네네네. 저기 전국노래자랑에서나 볼 수 있는 컬투쇼의 저런 플랜카드가 네. 잘 보기 힘든 건데. 야, 너무 좋네. 또 현수막이 사연이 있어요. 왜요? 저희 아까 우리 전국노래자랑 출신 예, 우리 지우 우리 단지에는 장려상 받은 분이 계세요. 아 그때 제작을 했는데 근데 1등에 밀려갖고 그죠? 저희 했는데
뷔페 먹고 간다고 좀 늦어가지고 입구에서 커트 당해가지고 저거를 오늘 다시 재활용으로 아이들 소개로 다 재활용이야. 재활용. 언제면 써볼까 했다가 잘했네. 다시 다 애들끼리 같이 다 다시. 아유 접었다.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좋네요. 자 오늘 여하튼 우리 회장님이 상당히 열정을 다하신 게 회장님이 팔을 들 때마다 곁담에서 보였습니다. 열정이죠 열정. 어유 어유 어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웃긴다. 네. 아니 이 와중에 네 3466님께서 노래 실력에 비해서 심사위원분들 너무 고퀄 아니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네. 참가자는 우리 린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자들 들 중에서 쌍쌍가요제 타이틀에 가장 걸맞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결혼 5년차 부부시라고. 진정한 쌍이군요. 네. 소개팅으로 만나서 속전속결로 혼인신고하시고요. 사랑노래 부르다가 닭살 돋을까봐 걱정인 참가번호 3번 장성현 강채원 부부입니다. 어서오세요. 누가 나오자 그랬어요? 누가 먼저 나가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 분 중에?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 남편분께서?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네. 컬트쇼를 자주 들으시는군요? 예, 자주 듣습니다. 네. 문자도 자주 보냅니다. 아, 네. 문자까지? 자, 50원! 50원 대금! 아내분이 나가자고 했을 때 뭘 했어요? 많이 인상을 좀 쓰면서 그래도 겨우 설득을 하셨군요. 네. 원래도 흥이 많으세요? 아, 저는 조금 있습니다, 이제. 와이프분은? 많이 있는데 감추고 있습니다. 기대된다. 감추고 있는 사람의 흥이 너무 기대돼요. 그렇죠. 예. 그 와이프분한테 한번 마이크 잡고 계시죠? 네네. 남편을 너무 귀엽게 생기셨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첫 인상이 어땠어요? 잘 생겼어요. 네, 둘이 결혼한 이유를 알겠네요. 네. 아우 세상에. 아내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엄청 예뻤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너무 귀여운 부부시네요. 예, 근데 소개팅부터 혼인신고까지 속전속결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얼마 만에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아 처음 만나서 이제 계속 만남을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이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도장까지 찍고 먼저 사신 거예요 그러면? 예, 조금 같이 사귀다가 급했어. 제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네, 급했나 봐요. 우리 남편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페인트를 하고 있어요. 페인트를 하시죠. 집 짓고 이제 지으시는데 그거 보면 밖에 안에 네. 아 영업! 아 영업 들어왔나요 영업? 야 영업이다 영업! 들어왔어! 사례 형님 영업 받아들입니까? 방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뭐 제일 네. 오늘 중요한 방수 오늘 쇼 봐서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 사장님! 저 일 받아올 것 같아요! 오늘 뭐 노래자랑도 노래자랑 일 따라오셨네요 그죠? 저희 그래서 제가 저희 사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사장님을요? 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아, 자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쿨의 애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울린다. 어울려. 자, 5년차 부부 장성현 강채원 씨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박수로 정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기다린 너를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넌 도대체 뭘 하고 다니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내분과 두 분이 아주 너무 귀엽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귀여움으로 좀 약간 승부를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아니 이제 커플 그 사이는 좋아 보이는데 네.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 아무래도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약간 쑥스러움을 좀 타시는 것 같아서 실력발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게 경쟁 프로니까 네. 네. 저는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역시 위원장님입니다. 역시, 역시 위원장님. 아~ 냉철하세요. 아, 윤, 네. 윤선영 씨께서 세 팀 중에 가창력은 이 팀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약간 저도 동의합니다. 예. 네, 가창력은. 예. 가창력은 뛰어나요. 슬슬, 네. 저는 부부가 노래하는 모습 진짜 되게 예쁘구나.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나도 남편이랑 노래하고 싶다. 저희도 보고 싶어요. 저는요? 네. 이정 씨는 어떠셨어요? 아, 저도 부러웠습니다. 네, 저도 5년차 때 꼭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차 때. 네, 지금 2년차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컬투쇼 매년 제주에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혜원 씨. 아내분은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율동도 노래도 할 건 다 하시네요. 네. 김가인 님께서 남편분 율동 빨래 하시는 것 같아요. 빨래 하시는 것 같다. 네. 오. 남영준 씨는 노래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우승할지 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 불가예요. 오늘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 진짜 듣고만 계신 분들은 예측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희 다 보고 있어요. 노래만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네. 아쉽습니다. 세 분이 되게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약간 생각이 깊이 빠지셨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저는 뭐 네. 끝났어요. 끝났는데 분명히 이제 이분들도 더 다를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심사를 저희가 네? 합산하는 동안에 네. 우리 위원장님의 노래를 더 안 들어볼 수 없죠? 역시 위원장님. 야! 위원장님의 미니 콘서트. 와! 축하 무대. 야! 특별 공연. 4번 참가자 강산의 오늘 기타와 참가를 해주셨어요. 기타와 함께 네 싹싹입니다. 예, 팀 이름은 기타와 산에. 10여만이 뭐야? 아 하나 둘. 네. 저는 강씨 가문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씨 가문의 산에 강산입니다. 야. 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아 그리고 뭐 간단한 뭐 저는 원래 계획 없이 살아왔지만 요즘 최근에 신곡 만들고 있고요. 오, 오 기다려줘. 가을쯤에는 아마 신곡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오 좋다. 그리고 제주 여기저기 예쁜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연 계획하고 있어요. 좋아. 제주에서 제주에서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어디서 소식 들으면은 놀러 오세요. 네. 그 참고는 제 그 인스타 참고하시고 아니 거기에 내가 홍보할 거라고 제가 말은 노래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생방이죠? 아니 이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할게요. 아 역시 와 역시 일부러 생방 티를 네, 내시려고 네,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자 제가 우리가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생선 같은 살아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갑니다. 요! 다 같이 합시다. 둘, 셋.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 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굴하지 않은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헤이 나라면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은 보석 같은 마음이 있잖니 너라면 마음이 잔니 굴하지 않은 보석 같은 마음이 잔니 지금 문자가 왔어요. 임연지님께서 4번 참가자 기타와 합이 좋네요. 1등. 잘하셨어요. 예. 예. 선우건 씨 참가자들이 앞에서 판을 깔아줘서 지금 더더 기어강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네. Here we go. 자 이제 심사위원 여러분이 진짜 머리를 싸매고
우리 그 방송 놈들이 소수점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근데 심사위원분 중에 몇 분이 이제 또 소수점 점수를 주셨고. 그렇죠. 예. 예. 아, 몇 점이다 아니고 몇점 몇이다 이렇게 예. 주셔가지고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지금 노래 자랑을 하는데 가장 치열했던 와 1, 2위 점수 차이가 네. 무려 0.1점 차이입니다. 아. 그 2위 하신 분은 0.1점 차이로 양문형 냉장고 두 대를 놓치는 게 된 거예요. 자 2723님 오늘 심사가 아주 난제네요. 이거는 누굴 줘도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도 못해. 네 그렇죠. 네, 아, 자 발표와 정말. 시상은 위원장님께서 네?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아 엄청. 자. 와 멋지다. 가만히 있어봐 어디 갔노. 트레몰로.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쌍쌍 가요제 대상은 대상은 바로 내 귀에 캔디를 불어 진평 선생님 동생 봐야장네 한혜진 아성관 씨 진짜 좋아. 앞으로 나오세요. 진평 5등동 진평 연립 5등동이 따냈어요. 네. 5등동이 했어. 역시 야. 이웃 간의 네. 비즈니스 관계가 결국엔 완성이 됐습니다. 아 축제네요 축제. 전국 노래자랑에서는 네. 장려상을 했지만 네. 여기서는 동대표와 회장이 만나서 대상을 차지합니다. 야. 양문형 냉장고 원 플러스 원 두 대 갑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동대표님 소감 먼저 들을게요. 동대표님. 동대표님. 네네. 네네. 소감 네. 들을게요. 아 너무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조금 생각했잖아요. 예, 아, 집에서 애 보고 있는 우리 서태원이 고맙고 사랑합니다. 곧 들고 갈게 기다리고 있어. 자, 우리 회장님. 아. 그래도 바다를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 신념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예,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상을 주신 컬투쇼 제작진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인사 한 말씀 형님 이제 끝나야 돼갖고 사내 형님 네. 오랜만에 컬투쇼 나오셨는데 야,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즐거울 줄은 예 덕분에 오늘 행복했고요. 네. 예, 또 예, 자주 뵙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린 씨도. 네, 사랑하는 제주에서 만날 수 있어서 또 즐거웠던 것 같아요. 반가웠습니다. 또 만나요. 네, 저 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민경 씨도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 만세.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에러.